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알짜배기 레시피의 주인공 김선영입니다. 자, 어서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야, 오랜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나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네, 혹시도 잘 지내셨죠? 네, 네.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요. 네. 사실 이제 겨울과 달리 이제 봄에는 식재료가 점점 많아지는 계절이라서 취업이 밥상도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봄에는 식재료가 많아 요리하는 저도 참 즐거운데요. 오늘 제철 재료를 이용한 더욱 건강한 식단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건강 챙기는 노하우라면 저 역시 굉장히 솔깃한데 네. 자, 오늘 어떤 요리 알려주실 건가요? 우리 왜 외식도 많이 하고 또 배달 음식 자주 먹다 보면 짜게 먹는 습관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제가 토마토 하나로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요리는요, 두루두루 활용 만점인 토마토 소스하고요, 토마토 우삼겹 된장찌개입니다. 야, 정말 그 말씀만 딱 들어봐도 네. 정말 좀 신선한 메뉴인데요. 자, 그리고 무엇보다도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니 이거 네. 한번 좀 꼭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마토는 몸속의 염분을 배출시켜주는 귀한 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이 토마토에는 글루탐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 감칠맛의 폭탄왕이거든요. 오늘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자, 정말로 이거야말로 바로미터인데요. 네. 자, 먼저 재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